코 없지. 이상한 보통 그렇게 하면은 하긴 펭귄이니까 그렇지. 아 얼굴이 동그래? 뽀로로 얼굴이 동그랗다고? 너네 그거 알지? 펭귄이 겁이 존나 많아. 그래갖고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거든? 펭귄이 여기 진짜 많이 모여 살잖아. 얘들은 겁쟁이여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펭귄이 전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가.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뛰는 거야. 쭉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한 명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엄청 많잖아. 근데 한 명이 탁 뛰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막다 뛰어. 그래서 그한명 뛰는 사람 있지. 뛰는 애를 First Penguin, Pioneer, Leader. 그래서 그 펭귄 리더라고 하거든. 나중에 과학적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영어적 표현도 있어. You should be a first penguin. 어? 그래서 진짜 용감한 사람 막 앞으로 혼자 탁 뛰어. 뒤에는 진짜 장관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명 뛰잖아? 그럼 진짜 몇백 마리가 와서 확 뛰거든. 그래서 그한 명이 뛰는 걸 보고 애들이 막 뛰는 거야.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얘가 왜 뛰었을까? 첫 번째가 용기가 있어서 뛴게 아니라 뒤에서 민 거야. 나 존나 웃기지 않냐? 뒤에서 자꾸 그리고 뛰면서 그 뒤에서 밀려서 계속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 와,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럼 그 영어적 first penguin 그 영어적 표현 그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냥 걔 겁쟁이 아니야. 그냥 뒤에서 밀려갖고 넘어진 거 아니야. 존나 불쌍해. 펭귄 얘기하니까 아 그리고 아, 이 얘기는 약간 조금 좀 불쌍한 얘기인데 그 물범 알지? 물범이 그 대표적으로 약간 사자처럼 사자가 한 남자애가 여러 여자를 건드리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 그냥 홀로 너네처럼 쓸쓸하게 늙어죽는 거야. 이게 셋이 있으면 나는 힘센 사자니까 내 밑에 이제 와이프가 많이 있고, 아, 니 봤자 동물원 가서 봤잖아. 그러면 이제 힘센 애가 중간에 다 거느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홀로 늙어주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나한테 도전을 해. 내가 져. 그럼 난 가, 떠나. 얘가 이제 다 나머지 거느리고. 근데 사자는 존나 웃기게, 사냥도 안놈들이 하지. 애기도 안놈들이고, 사자 가면 누워있어, 수사자가. 정말 나중에 수사자로 태어날 겁니다. 근데 물범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범이 펭귄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 물범이 얘는 이제 짝이 없어. 펭귄을 보면 걔를 데리고 와서 장난쳐. 진짜 존나 불쌍해 진짜. 그거 유튜브에서 본적 있거든. 펭귄이 뭐 밑에서 뭐 펭귄 조그맣잖아. 물범 존나 크거든. 뭐 와서 뭐 아씨 그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니까. 펭귄이 아악 이래 아악 이래. 물범 으악 아씨. 아, 펭귄 얘기하니까 끝이 없네. 펭귄 얘기 더 해? 이런 재밌는 게 많은데? 펭귄은 도대체 새야 뭐야? 펭귄은 뭔데? 새야 물고기야 빨리 얘기해봐. 아니, 포유류야. 펭귄 봐봐. 일단 새처럼 생겼어. 날개가 있어. 요게 날개야? 요 날개야, 요거? 야, 솔직히 닭은, 닭이나 타조는 날지는 못해도, 날개 비슷한 거라도 있잖아. 그 점프할 땐 타닥 하면서 조금 날잖아. 아, 저 새끼 잘하면 날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치? 펭귄은 뭔데? 뭔데? 그리고 마지막. 이거 털이야, 깃털이야? 아, 솔직히 생각해봐. 털이야, 깃털이야? 누가 봐도 털이지? 그렇지 않아? 추우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털이거든? 자세히 보면 깃털. 존나 시리지. 그리고 걔는 물속에 들어가도 깃털이 젖지 않아. 여기 다 기름칠돼 있어. 존나 시리지. 부리는 있잖아, 부리. 이거 봤을 때는 조류가 맞잖아. 근데 또 깃털이지. 그래서 걔가 조류라고 하네. 깃털 뽑아갖고 우리 베개에 넣으면 짱이 되겠다.
오늘 펭귄 얘기하다 끝나겠는데? 자, 같이 봅시다. 아씨, 일찍 끝내. 야, 문제 조금만 더 풀자. 일단은 그래 봐, 몇 쪽부터? 30 몇 쪽까지 풀었니? 20쪽 32부터 끝까지 36까지 해석하고. 근데 해석을 다 하지 말고 해석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32부터 33까지만 해석해. 오케이? 푸는 거 36까지 푸시고. 네? 해석이 맞아. 어, 해석이 맞아 진짜. 그럼 리스닝 어디 해석? 떠나. 너 책 가져? 맞아. 오늘 목요일이니까 디테이션 끄네. 아, 둘 다 끄네, 둘 다. 책 없어? 네. 아씨. 6과. 6과 했나? 안 했어요. 6과 안 했어? 6과 디테이션. 그리고 우리 앞으로 디테이션 내지 않고 문제를 냅니다. 문제 채점할 거야. 알았지? 오늘 고생하셨어요. 가자. 지연이 안녕.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듣고 와?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디테이션. 디테이션. 디테이션.